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항아리 상권인 통상가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아파트만 약 4,000세대, 주택, 빌라, 다가구까지 하면 5,000세대가 이용하는 상권입니다. 아파트와 다가구로 둘러싸인 위치이며 예전부터 상인동 중심 상권으로 형성이 된 상업지역 건물입니다. 12m 10m 코너에 위치해 있고 1층, 2층, 3층 모두 성업 중이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하고 무엇보다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오늘 건물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 이하로 나와 있으며 주택수 포함이 안 되는 통상가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쪽이 상인동 메인 먹자 상권이었습니다. 예전 여기 월배지구 가장 중심지 라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런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면서 상권들도 형성이 되고 해서 이쪽 상권이 새로 생겨나는 상권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상권이 죽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택과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이쪽 상권을 이용하시는 게 뭐 5,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뭐 3층까지도 이쪽 주변 상업시설 공실 없이 또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유동인구와 꾸준한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건물은 이쪽 옆에 성지아파트 주차장 가는 요 길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인데요. 1층은 여기 안동갈비 고깃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당구장, 그리고 3층에는 여기 사무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건물 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주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오면 뭐 공실 뭐 임대를 붙여놓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다니는 수야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런 배우 세대가 받쳐주니까 이런 상가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진입하는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이라서 더욱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럴 내용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대지 평수가 100평이 넘습니다. 100평이 넘는 대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건물 인물도 너무 좋은데요. 인물 좋고 위치 좋은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367제곱미터, 건물은 84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11.1평입니다. 배우기 좋네요. 건물 평수는 254평에 건축년도는 2000년 9월 23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5억에 나와 있고요. 현재 대출은 6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 2, 3층 토탈에서 1억 1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현재 건물 인수가 17억 9천만 원, 현재 월 수익은 610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약 435만 원, 수익률 2.9%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여기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2,250만 원, 정확하게 2,250만 원 나오는데요. 요즘 뭐 8m, 뭐 6m 골목에 있는 건물들, 일반 다가구 건물들이죠. 50평짜리, 뭐 60평짜리 이런 건물들 평당 가격 2천만 원, 2,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과 오늘 건물 비교해보면 오늘 건물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건물 내부는 여기 당구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구장은 이제 2층에 있고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아마 이 건물이 4층, 5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으면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셨을 텐데, 여기 3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제외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층은 지금 여기 사무실로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은 식당, 2층 당구장, 3층 사무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이 엄청 크죠? 지금 보면 여기 재림타운, 한서타운, 여기 성지아파트, 그리고 동서아파트 주변으로 아파트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이 먹자라인
주차장은 바로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부 둘러보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3개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1층, 2층, 3층 모두 다 장사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인수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뭐 3층 이상으로 4층, 5층 새 안 나가고 공실로 비워두면 건물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딱 알찬 구성으로 3층 코너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와서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매력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뒤편 앞쪽 도로변 뒤쪽에도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둘러싸고도 각종 음식점, 식당들, 뭐 상업시설들 가득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둘러싸여있는 배후세대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의 수익성은 충분히 어느정도 확보가 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월세는 부가적으로 수익으로 계산을 하시고 가격, 매매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여기 추후에 시세 차익 보시기에도 좋은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건물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한번 참고하시고요. 대구 조정지역이니까 굿플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수 포함되지 않고 편안하게 건물 가지고 가시면서 편안하게 월세 받으실 분들 오늘 건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